오늘은 암치료 및 간에 좋다하는 금계국 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계국은 황금빛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으로 금조의 볕을 닮았다 해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꽃은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게 되고 꽃대는 가늘고 두상화로 높이 70cm 이상까지 자랍니다. 최근 약용 및 관상용으로 많이들 심기도 하며 냇가와 강가 도로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현재 각종 임상과 논문을 통해 약효의 우수함이 하나씩 밝혀져 있습니다. 성미는 평하면서 약간 맵고 간과 대소장 및 신장에 작용합니다. 전초에는 20%의 단백질과 40%의 지방류가 함유되어 있고, 특히 꽃에는 비타민C가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명과학회에서는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갖춘 식물로 항염증과 항당뇨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항산화 능력이 높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액 내 항산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계국 꽃의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페놀성 물질이 집중되어 장기간 섭취하면 암을 비롯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발병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에 함유된 항산화 능력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신약개발연구팀에 따르면 금계국 꽃에는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실험 내용 중에 금계국 꽃을 약 3kg을 채취해서 몇백 종류의 성분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6종류의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란세올렙틴 물질이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계국은 기존 암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치료제와 매우 흡사할 정도라고 하며 앞으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연구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암과 폐암, 대장 및 췌장암에 효과가 좋으며 각종 항암치료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금계국 꽃이 피는 시점에 약효가 제일 좋기 때문에 6월부터 하나씩 채취하여 그늘에 말린 다음 차로 달여 마시거나 산재 및 환재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금계국은 중금속 배출과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 해독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혈중 중성 지방을 억제하여 간 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정상간의 경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내인데 이보다 많은 중성 지방이 축적되고 침착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을 통하여 섭취한 지방질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지만 식사 후 30분에 꽃차를 꾸준히 달여 마시면 지방간을 깨끗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 자체는 간암의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지방간이 진행되어 발생하는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은 잘 알려진 간암의 위험인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금계국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여 고지혈증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계국 꽃차를 만드실 때는 먼저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나 산에서 자란 것을 채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꽃이 개화가 시작될 때 꽃색이 선명한 꽃봉오리나 꽃을 따시면 되고 채취한 것은 물에 가볍게 헹군 다음 채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3일 정도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뒤집으면서 골고루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건조된 꽃은 유리병에 저장해놓고 꽃송이 3개 정도를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차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맛과 향은 부드럽고 순하면서 은은한 편이며 강한 향과 함께 여운이 남기도 합니다. 색이 진한 오렌지색으로 매우 일품이고 눈에 보기에도 좋아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차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신장과 콩팥이상으로 몸이 자주 붓던 사람이 꽃차를 꾸준히 마셨더니 부기가 빠지고 신장이 좋아진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오줌내기약으로도 쓰이며 결핵균에 의해 방광과 전립선의 염증을 없앨 때도 적용됩니다. 그 밖에 말린 꽃이나 잎을 뜨거운 물에 넣고 좌욕을 하면 피부 가려움증과 아토피가 없어지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노화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금계국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소염제가 많아 한꺼번에 과다 복용하면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